안녕하세요. 미용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쭉 정리해보니까 22년 1월 달에는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 거기 온라인 강의가 있었어요. 20년도에 제가 그때는 직접 갔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UCI 강의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연자가 가장 여러 나라에서 모이는 이틀간의 코스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뭐 50몇 개국에서 이렇게 뭐 참여하고 이렇게 되게 계속 커지더라고요. 2월에는 ESSM, 그러니까 유럽 성악회에서 제가 공동저자로 같이 발표했던 논문이 올해 논문상을 수상을 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하이 볼륨 서전들을 대상으로 수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해면체 절개하는 위치가 바뀌느냐를 이제 알아본 연구예요. 저희 가정은 수술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해면체 이제 절개를 하는 위치가 좀더 음낭에 가까울,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약간 그런 경향성이 발견되더라. 아무튼 이 논문상을 수상했는데 저는 뭐 공동저자라 제가 직접 저술한 건 아니고 저는 데이터 같이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정도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이제 드디어 Nuances of Subcoronal Approach, 그러니까 음경 접근법의 놓치기 쉬운 점들, 그렇게 썼던 IJIR이라는 논문에 이제 그게 실렸었는데, 그래서 그게 SCI급 저널이었어 가지고 대한비뇨기과 의사에서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받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저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논문 쓴것 때문에 어디 이렇게 상 받아보고 이런 게 처음이에요. 제가 개인 병원에 있는 사람이지 사실 대학병원에 남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풍토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학병원하고 개인 병원하고 딱 나뉘어져 있는 게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사실 자기가 진료하고 있던 거에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더 진료를 잘할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3월에 역시나 또 독일 케일 대학 비뇨기 재건 온라인 학회 강연. 여기도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직접 갔었죠. 그때는 카데바랩이랑 같이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케일 대학이 전 세계에서 카데바랩이 가장 잘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죠. 5월에는 그리고 드디어 서울 팽창형 임플란트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1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만은 학회가 없었어요. 항상 저는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웠거든요.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잘 된다, 안 된다를 일반 대중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요. 가령 저희가 수술하는 비디오 같은 걸 보고 의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잘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학회가 그런 자리예요. 컨퍼런스가 그런 자리예요. 모여야지 뭔가 뭐 서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할 수가 있었어요. 다니아 오스본호프라고 독일에 있는 그 키엘 대학의 과장이 된 친구가 와서 같이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원래 닥터 윌슨도 오시려고 해서 이제 제가 초청을 했었는데 오시기 직전에 AUA를 가셨었는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크게 돈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나와가지고 못 오셨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6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팽창 임플란트 바디랩을 했었습니다. 강연하는 코스에 제가 트레이닝 리더였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트레이닝 리더나 이런 자리들을 쉽게 가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이전에 사실 제가 카데바랩을 갈 때는 트레이너들 중에 한 명,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계획하고 뭐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랑 잘 맞는구나. 맞는 면이 있구나. 아, 그리고 내가 트레이닝이 재밌다. 처음 제가 느낀 순간이었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7, 8, 9월 좀 쉬었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SMSNA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록을 제출했었고, 섭스라고 이제 팽창 임플란트 하는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미국의 레지던트들과 펠로우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카데바랩을 트레이너들 중에 한 명, 프록터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같이 했었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카데바랩들은 사실 대체로는 전문의들,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의 자격증 따고 자기 개인 병원에 있거나 뭐 어떤 대학병원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주로 했었다면 이때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나 펠로우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이제 방콕에서 드디어 태국 방콕에서 팽창 임플란트 바디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레인 리더로 강의하는 거 첫날, 그 다음에 카데바 랩하는 거 다음날, 이렇게 해서 트레인 리더로 했었습니다. 이때는 원래 강의하는 거는 제 친구인 에릭 총이라고 저기 호주에 있는 친구가 강의하는 날은 트레인 리더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가정사가 있어서 못 오는 바람에 제가 양일 다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한국에서도 드디어 카데바 랩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시아 쪽에서 많이 왔어요. 베트남, 태국, 그리고 싱가폴,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굉장히 색달랐어요. 왜냐면 제가 팽창 임플란트 학회 가거나 뭐 이런 거 다녀보면은 동영상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저랑 한두 명 정도가 유일해요. 근데 아, 이게 아시아에서도 여기에 확실히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갔다 와서 11월에 제가 학술상을 받았었잖아요. IJR 나갔던 논문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이제 기념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은 그 음경 접근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수술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음낭 접근법이 더 유용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낭 접근법에 대한 강의를 이제 했었죠.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2022년 초반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어려웠었는데, 규제가 조금 풀리면서부터 이제 여러 번 나갈 수 있게 되었었고요. 2023년에는 조금 더 아마 이렇게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지니까 좀더 이런 뭔가 국제학회나 이런 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일단은 내년에 예정돼 있는 일정들은 뭐 독일에 가서 새로 나오는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리즈콘이라고. 그 리즈콘이란 임플란트 수술하는 거를 이제 라이브 서저리를 한번 제가 하기로 돼 있고요. 내년 중반 언저리쯤에. 그리고 런던에서 마스터 클래스 참석해서 이제 강의 하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 팽창 임플란트 컨퍼런스 2회를 아마 내년 2분기에 그것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1, 2분기에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카데바 랩에서 봤던 싱가포르랑 베트남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내년에 갈수 있게 될지, 뭐못 가게 될지는 일정에 봐서 그렇게 맞춰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정리할 때면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아, 이거보다 좀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을 좀더 추가해 보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도 정리가 됐고, 해외도 좀 나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새로운 것도 좀 보고 싶고요. 항상 관심을 가졌던 만성전립선염이라든가,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질환들에도 요즘 관심을 좀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자리들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